고승열전 경봉대선사. 경봉 스님이 태어나신 곳은 지금의 경상남도 밀양군 부내면 계수동. 때는 1892년 음력 4월 초아흘의 날. 나라의 큰 종이 되라는 뜻을 담아 쇠북용자, 나라국자, 용국이라는 이름을 지어받았습니다. 나이 7살이 되자 밀양읍내에 있는 한문사숙에 들어가서 당시의 한학자 강달수를 스승으로 삼아 천자문을 배우고 명심보감을 배운 뒤 나이 13살 적에는 사서삼경을 다 배워 마쳤습니다. 그런데 영국이의 나이 15살이던 1906년 8월 초 나흗날, 영국이가 밀양읍내에 나아가 공부를 하고 돌아오니 난데없이 집안이 온통 울음바다가 되어버려 있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우리 집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옵니까요? 예? 영국이 네 어미가 세상을 떴다. 예? 어머니가 어쩌셨다고요? 네 어미가 죽었단 말이야. 네 어미가 죽었어. 예? 어머니가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왜 이렇게 땅속에만 누워 계십니까? 네, 어머니, 이제 그만 일어나셔서 우리 집으로 가요. 네, 어머니,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땅속에만 누워있으면 송편은 누가 만들고 내 옷은 누가 해줘요? 어머니, 그만 좀 일어나세요. 네, 어머니, 그만 좀 일어나시란 말이에요. 어머니. 허구한 날 그렇게 어머니 묘소에 가서 울고 있었으니,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꾸중을 듣기도 여러 번이었지요. 너 이 녀석 용구가! 네, 아버지. 너 대체 어쩌자고 이렇게 네 애미 무덤에 와서 울고만 있느냐?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요. 이런 못난 녀석. 아니, 그래, 아무리 애미가 보고 싶기로 무덤에 와서 이러고만 있단 말이냐? 부엌에도 없고 안방에도 없고 어머니 지금 이 땅속에 누워계시잖아요. 네 애미는 이미 죽어 땅속에 묻힌 사람. 무덤에 와서 이런다고 해서 다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어디를 가야 어머니를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미 죽은 사람을 어떻게 또다시 만날 수 있다고 이러느냐? 몸은 비록 여기 땅속에 묻혔지만 그래도 혼백은 살아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 사람은 죽어도 혼백은 오래오래 살아있는 법이다. 그럼 아버지, 우리 어머니 혼백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 어머니 혼백은 어디 계시냐고요? 그야, 네 애미 혼백은 극락에 가 있을 게다. 저기 저 극락에. 그 극락이 어디 있는데요, 아버지? 그야 저기 저 저승이 있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말이다. 그럼 그 저승은 어디 있는데요, 아버지? 그걸 이 애비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저 저승에 있다니까 그런 줄만 알지.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내 아버지. 저승이 어디 있는지 누가 아느냐고요. 네? 그야 산속에서 돌을 닦으신 스님들이나 아시겠지. 산속에서 돌을 닦으신 스님들이 아신다고요? 자, 어서 그만 내려가자. 어서 가서 저녁 먹어야지. 그러나 어머니를 잃은 소년 영국이의 어린 가슴 속에는 끝없는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니. 저 아버지. 왜 그러느냐? 우리 어머니는 왜 돌아가셨어요? 그거야. 갑자기 병이 들어서 그랬다. 우리 어머니는 늙지도 않으셨는데 왜 병이 들고 왜 돌아가셨어요? 아, 그거야. 병은 젊은 사람도 걸리고 아이도 걸리고 노인도 걸리고 그러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데 왜 우리 어머니만 죽었냐 말이에요. 네? 아, 그야 이 녀석아. 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다 늙고 병들면 죽게 되는 거야. 그럼 아버님도 돌아가신다고요? 그야 나라고 해서 별 수 있겠느냐. 대체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는가요? 예, 아버님. 글쎄다. 이 예비가 그걸 어찌 알겠느냐. 저기 저 산속에서 돌을 닦는 스님들이나 아실까운. 그럼 산속에서 돌을 닦는 스님들은 그런 걸 다 아신단 말씀입니까? 듣자하니 산속에서 돌을 닦는 도인 스님들은 세상 만사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다 아신다고 그러더구나. 산속에서 돌을 닦는 도인 스님들은 세상 만사를 훤히 다 아신다고요? 경봉 스님이 16 소년의 몸으로 맨 처음 찾아간 절이 바로 통도사. 때는 1907년 음력 6월 초 아흐레 날이었습니다. 이날 처음 만난 노스님은 성인 성자, 바다 해자, 성해 선사. 그래, 너 거기 안 그래? 예, 스님. 너 대체 어디서 온 나이더니? 예, 저는 밀양에서 왔사옵니다. 이름은 무엇이라고 부르던고? 예, 김용국이라 하옵니다. 나이는 올해 몇이나 되었느냐? 예, 16이옵니다. 양친 부모는 다 계시더냐? 어머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죽는지 그걸 알고 싶단 말이더냐? 예. 그러면 내 가르쳐주마. 조금 전 저기 저 절마당에서 네 무릎이 왜 깨졌느냐고 내가 물었다. 그렇지? 예. 그때 네가 나한테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던고? 예, 넘어졌으니까 깨졌다고 대답을 올렸습니다. 그래, 그래. 그럼 이번에는 내가 너에게 대답을 해줄 차례로구나. 그럼 어디 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아라. 예, 사람은 대체 왜 죽는 것이옵니까요? 태어났으니까 죽는 것이니라.
예? 태어났으니까 죽는 것이라고요? 넘어졌으니까 무릎이 깨졌듯이 태어났으니까 죽는 것이니라. 이날 성의 선사는 16살짜리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름이 용국이라고 그랬더냐? 예, 스님. 쇠북 용자, 나라 국자, 용국이옵니다. 나라의 큰 종이라. 그 이름 한번 아주 거룩하게 잘 지어주셨구나. 아운데, 스님. 이제 그만 일어나 가거라. 여기서 밀양은 먼 길이니라. 아이, 아니옵니다, 스님. 아, 왜 죽는지 그 까닭을 알았으면 그만 돌아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스님, 전 집에 돌아가기 싫습니다요. 어째서 집에 돌아가기 싫다고 그러는고? 예, 저 부엌에 가도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안방문을 열어도 어머니가 안 계시고 집이 온통 텅텅 빈 것만 같아서 돌아가기 싫습니다, 스님. 그러면 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말이더니? 저, 스님, 저도 이 절에서 머리 깎고 도 닦는 공부를 하고 싶사오니 허락을 좀 해주세요. 너 이 녀석! 예? 머리를 깎고 출가하는 것이 장난인 줄 알았더냐? 아니옵니다요, 스님. 장난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요, 스님. 하면 참으로 삭발 출가하여 평생토록 도 닦는 공부를 하고 싶단 말이더냐? 예, 스님. 한번 삭발 출가했다가 중도에 일을 거리치고 속퇴하게 되면 이는 부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절대로 중도에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스님. 네 생각이 전 그러하다면 어디 이 절에 며칠 있어 보아라. 예, 스님. 고맙습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드디어 그해 음력 10월 금음날, 경봉스님은 성의 선사를 은사로 청호 화상을 계사로 3위계를 받았습니다. 이때 받은 법명은 고유활정자, 주석석자, 정석. 이제 너는 부모 친척 다 버리고 출가하여 부처님 제자가 되었으니 만일 중노릇을 잘못하면은 부모님께도 불효하는 것이요 부처님께도 죄를 짓는 일이니 이를 일로 양가 득죄라. 아무쪼록 공부 잘해서 두 집안 모두에게 효도해야 할 것이니라. 예, 스님. 명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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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칠한 키, 앳된 얼굴, 한 손에는 그림 걸린 지팡이를 세워들고 한 손에는 요령을 흔들어대며 사람 많이 모인 곳을 찾아다녔으니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지요. 자, 여기 모이신 여러 어르신네들, 이 지팡이에 걸린 이 그림을 잘들 보십시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 어르신네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이 넓고 넓은 돌판을 지나가다가 성난 코끼리를 만났습니다. 미친 듯 달려드는 코끼리를 피하려고 도망치고 도망치다가 갈 곳이 없어 그야말로 목숨은 풍전등화.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힘을 내어 도망치다 보니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등나무 넝쿨을 붙들고 우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길 보십시오. 우물 밑에는 여기 이렇게 네 마리 독사가 아가리를 벌리고 혀를 날렁거리며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물 위에서는 성난 코끼리가 으르렁거리고 우물 밑에서는 네 마리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고 올라가도 죽고 내려가도 죽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요 절대절명입니다. 등나무 넝쿨을 붙들고 우물 중간에 매달려 있으니 팔의 힘은 점점 빠져가는데 자, 여길 보십시오.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이 붙들고 있는 등나무 넝쿨을 흰 쥐와 검은 쥐가 교대로 갉아먹고 있습니다. 아이고, 마, 그건 참말 그랬네. 아, 그라모, 이 사람은 어찌 됐는겨? 그만 죽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보시다시피 올라가도 죽고 내려가도 죽습니다. 흰 쥐와 검은 쥐가 교대로 등나무 넝쿨을 갉아먹고 있으니 이대로 있어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말입니다. 이 등나무 넝쿨에 매달려서 혓바닥을 내밀고 있는 이 사람의 혓바닥에 여기 달려있는 이 벌통에서 꿀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아이고 마, 마 그라모, 이 점이 이거 꿀방울이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려가도 죽고 올라가도 죽고 그대로 있어도 죽게 되어 있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이 사람은 이 꿀방울을 한 방울씩 받아 먹느라고 이렇게 혓바닥을 내밀고 있습니다. 와, 아이고 와, 아, 이 사람 참 딱딱하구만. 아, 그래, 대체 의대는 깁니까? 죽는 깁니까? 사는 깁니까? 이 그림들을 다들 보셨으면 제 말을 잘들 들으십시오. 여기 이 우물 속에 등나무 넝쿨을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의 신세가 바로 우리 인생들의 신세와 똑같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성난 코끼리는 저승사자요. 흰지 검은지는 낮과 밤이요. 등나무 넝쿨은 명줄이요. 네 마리 독사는 지수화풀이요. 우물 밑바닥은 지옥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목숨. 그래도 꿀맛이 좋다고 아우성치고 싸우고 속이고 빼앗고 웃고 울며 사는 인생. 바로 우리 인생의 처지가 이 우물 속의 이 사람 신세와 똑같은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십시오. 성내지 마십시오. 천년 만년 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으면 인생살이는 갈수록 괴로워지고 불행해집니다. 경봉 스님의 세속 나이 23살 때였습니다. 통도사 종무소에 내려와서 사물을 보고 있자니 여간 답답한 노릇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통도사 소유의 농토가 꽤 많았던 때라
많은 농토를 소작인들에게 내주어 경작케 하고 소작료를 거두어들이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사물을 처리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 경봉 스님의 성미에는 맞질 않았던 것이지요. 스승의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통도사를 떠났다가 5년 만에 돌아온 경봉 스님은 뜻하지 아니하게도 안양암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 유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속 암자에 높은 담이 둘러쳐져 있는 것도 아니요 철통 같은 대문이 잠긴 것도 아니었습니다마는 은사 스님의 주은엄한 한 말씀은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은 담장이었고 철통 같은 대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나는 내 명을 세 번이나 어겼다. 통도사를 떠나지 말라고 일렀는데도 도망지를 쳤고 돌아오라고 기별을 했는데도 돌아오지 아니했으며 순사를 보냈을 땐 또 몸을 숨겼어. 잘못되었습니다, 스님. 참회하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 말 할 것도 없다. 이번에 또 내 명을 어기면 그땐 용서 없이 속태를 시킬 것이니 결코 이 한양암 경내에서 단 한 걸음도 나와서는 아니 될 것이야. 내 말 명심하겠느냐? 예, 스님. 명심하겠습니다. 이것 봐. 안양암 귀향살이 견딜만 하신가? 그야 뭐 견딜만 하고 안 하고가 있겠는가? 은사스님 엄명이시니 별 수 없지 뭐. 그런데 말씀이야. 자네 이 안양암 귀향살이에서 쉽게 풀려나기는 틀린 것 같네.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쉽게 풀려나기는 틀린 것 같다니. 아 글쎄 내가 스님께 은근히 말씀을 올리지 않았었겠나? 근데 경봉수자 금종령을 이제 그만 풀어주시고 종무소 사무라도 보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이야. 그랬더니 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 내가 그렇게 말씀을 올렸더니 스님께서는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신 채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는 안양암에 오래오래 있어야 할 것이니라. 아니 왜요 스님? 아직도 노염이 안 풀리셨습니까요 스님? 이런 멍청한 녀석. 내가 화풀이를 하느라고 그 아이를 안양암에 가둔 줄 아느냐? 아니 그러면 스님? 그 아이는 참선 수행을 해서 견성성불할 아이다. 종무소에서 번거로운 사부나 볼 아이가 아니란 말이야. 예? 하면 스님께서는 그래서 일부러 안양암에 보내셨다는 말씀이시옵니까요, 스님? 참선 수행을 하고 싶어서 통도사를 도망쳐 나간 아이니 마음 놓고 참선 수행을 하라고 그래서 거기 가두었느니라. 아, 스님께서 그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종무소에 데려다가 번거로운 사무 맡길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말이야. 스님, 이 어리석은 경봉이를 용서하십시오, 스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넓으신 스님의 은혜. 이제야 만분의 일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스님. 이 어리석은 경봉이 일구월심 정진하고 정진하여 대장부 일대사를 반드시 요달하여 기어이 한 소식 스님께 올리겠습니다.
반드시 한소식 스님께 바쳐 올리겠습니다. 법회가 열리지 않는 평상시에도 많은 불자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경봉 스님께 법문을 듣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개별적인 인생 상담을 자주 했었다고 하겠습니다. 하루는 부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한 거사가 극락암으로 경봉 스님을 찾아 뵈었는데, 스님께서는 그동안 편안히 잘 계셨는겨? 나야 늘 이렇게 여여하네만 보아하니 그대는 얼굴이 몹시 상했네 그려. 아야, 그저 두어 달 전에 이 손댄 사업이 낭패를 해서 이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스님. 사업이 낭패를 해서 죽고 싶은 심정이다? 아야, 스님. 무슨 일을 어찌했기에 낭패를 보았던고? 예, 뭐, 제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이 친구 하나가 밀선을 타고 일본을 자주 왕래하는 사람인데, 이 일본에서 물건을 사오면 10배, 20배 이익이 남으니 그 이익을 반씩 나누기로 하고 돈을 대줬는데, 그 일이 그만 잘못되는 바람에 일확천금을 꿈꾸었다가 일시에 가산을 탕진했구먼 그래. 야, 이 집도 땅도 다 날리고 이 지금은 거지 신세나 다름없게 됐습니다, 스님. 이런 못난 사람. 전에는 그동안 절에도 부지런히 다니기에 그만큼 절밥을 먹었으면 지혜로운 안목을 지녔을 줄 알았더니만 이 절밥을 험먹었었구만. 스님, 별 면목이 없습니다. 이것 봐.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는 일이 어째서 일어나는지 자넨 그 까닭을 알고나 있는가? 무슨 말씀이시온지요? 우리 불가에서는 부처님 당시서부터 지금까지 인과응보를 가르쳐왔네. 공심면 공나고 팥심면 팥나고 뿌린 대로 거두고 가꾼 대로 거둔다. 자네 볍씨 하나를 심어서 잘 가꾸고 풍년이 들면 벼 몇 알을 거두게 되는지 그것이나 알고 있는가? 글쎄 없습니다. 뭐, 헤아려보지 않아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 이것 봐. 벽씨 하나를 심어서 제때 가꾸고 거름을 잘 줘서 정성들여 농사를 지으면 벼 250알을 거두게 되는 거야. 그게 정상적인 벼 농사 수확이란 말이지. 근데 자네는 어떻게 했는가? 진마저 농사 짓질 않았는데요, 스님. 허허, 이 사람 이거 밀수에 손을 대서 가산을 날렸다고 하더니만 귀까지 벽창호가 되었구만 그래. 이 사람아, 지금 나는 벼농사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세상사 모든 이치가 다 그렇다는 얘기지. 아, 예, 예. 그치, 하오나 저 스님. 벽씨 하나를 심으면 기껏 농사가 잘 돼봐야 벼알 250알을 거두게 돼 있는 게 정한 이치인데, 자네는 허황된 말에 속아 넘어갔단 말이야. 벽씨 하나를 심어서 잘만 하면 벼 열 가발을 거둘 수 있다. 이 반씩만 나누어도 다섯 가마리나 되니 이거야말로 일확천금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거기에 속아 넘어갔단 말이야. 그렇지 않은가? 아휴, 맞아. 그런 셈입니다, 스님.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당한 그 사람도 사기꾼인게. 예? 아니, 사기를 당한 사람도 사기꾼이라뇨, 스님. 일확천금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그 생각 자체가 불량한 생각이요. 불량한 생각을 가졌으면 그게 바로 사기꾼이지 사기꾼이 따로 있다던가. 농사를 짓거나 벼슬을 하거나 봉급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뿌리고 가끔만큼만 얻을 생각을 해야지. 터무니없이 많은 이익, 터무니없이 많은 몫을 챙기려 들면 그게 바로 사기꾼 마음이요, 패가망신의 지름길. 스스로 망할 짓을 하고 어찌 세상을 원망하고 한탄한단 말이던가. 집도 땅도 다 날리고 거지 신세가 됐으니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그랬던가. 예, 스님. 따지고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거지 신세로 태어났네. 실오락이 하나도 안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단 말이야. 마, 기근 길었습니다만은. 날아가 버린 재산 연연해 하지 말고 우선 제정신부터 차려야 되겠구만. 여보아라, 밖에 시장 있느냐? 예, 스님. 저 여기 있사옵니다. 이 부산 거사, 정신 번쩍 나게 산정약수터로 안내해드려라. 예, 스님. 분부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따라가. 산정약수 한 바가지 마시고 나면 제정신이 돌아올 걸세. 야, 스님. 제말좀 다녀오겠습니다, 스님. 산정 약수터에 경봉 스님은 바위를 세워 손수크를 지어 새겨 놓으셨으니 이 약수터에 와서 물을 마시고 난 뒤 누구나 한번 이 약수터 바위에 새겨진 글귀를 보게 됩니다. 경봉 스님이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 바위에 새겨 놓은 글귀는 참으로 오늘의 우리에게 깊은 뜻을 전하고 있으니 이 약수는 영축산의 산정기로 된 약수이라. 나쁜 마음을 버리고 청정한 마음으로 먹어야 모든 병이 낫는다. 물에서 배울 일이 있으니 사람과 만물을 살려주는 것은 물이다. 갈 길을 찾아 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물이다. 어려운 구비를 만날수록 더욱 힘을 내는 것은 물이다. 맑고 깨끗하며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은 물이다. 넓고 깊은 바다를 이루어 많은 고기와 식물을 살리고 되돌아 이슬비가 되나니 사람도 이 물과 같이 우주 만물에 이익을 주어야 한다. 영축산이 깊으니 구름 그림자가 차갑고 낙동강 물이 넓으니 물빛이 푸르도다. 스님, 거사님 모시고 다녀왔사옵니다. 어, 그래. 수고했느니라. 거사님 이리 들어오시라고 그래라. 예. 산정약수터에 다녀온 부산 거사가 다시 경봉 스님께 삼배를 올리고 삼소굴 스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래, 물맛이 어떠하던고? 예. 속이 아주 후련해졌습니다. 뱃속만 후련해가지고서는 병을 못 고쳐. 마음속까지 후련해져야 마음병을 고치지. 스님. 말해보게. 이게 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 답답하고 캄캄한 마음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여스님? 자네, 거지 신세가 되고 보니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그랬지. 예. 옛날에 말이야, 한 부자가 살았었네. 예, 스님. 이 부자,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고 보니 그동안 안 먹고 안 입고 누구 주지도 않고 아둥바둥 모아놓은 재산이 그득한데 말일세. 예, 스님. 막상 늙고 병이 들어 죽게 되고 보니 문전옥답도 가지고 갈 수가 없고 고대 광실 큰 집도 짊어지고 갈 수가 없고 문갑 사람마다 가득한 땅 문서, 집 문서도 가지고 갈 수가 없고 곳간마다 가득한 곡식도 짊어지고 갈 수가 없거든. 예, 스님. 그래서 이 부자, 처자식과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했는데, 내가 죽거든 관 양쪽에 구멍을 내어 내 상여가 나갈 때 양쪽 손을 상여 밖으로 내놓고 가거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네. 양쪽 손을 관 밖으로 내놓고 상여를? 그 부자가 왜 이런 유언을 남겼는지 자네 알겠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 마누라야, 자식들아, 일가 친척들아, 그리고 세상 사람들아, 재산 많은 이 부자였지만 세상 떠나 땅속에 묻히러 갈 적에는 나 이렇게 빈손으로 간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게야. 아이, 그러니까 저 스님.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 인생은 태어날 적에도 무일푼이요, 떠날 적에도 무일푼. 따지고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거지 신세를 타고난 셈. 어찌 자네만 거지 신세가 되었다고 한탄한단 말이던가. 부끄럽사옵니다, 스님. 산정약수를 마시고 왔으면 산정약수처럼 사람과 만물을 살려야 하고 갈 길을 쉼없이 나아가야 하고 어려운 구비에선 더욱 힘을 내야 할 것이야. 예, 스님. 스님 말씀 명심하여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뒤 부산에서 왔던 거사는 심기일전해서 절을 떠나게 됐는데. 기련마, 저 이만 부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스님. 편안히 계십시오. 그래, 오늘은 얼굴에 생기가 도니 보내는 마음도 한결 가볍구만. 이 모든 게 다 스님의 법문 덕분입니다, 스님. 집에 돌아가서도 물을 마실 적엔 물에서 배운 일을 잊지 마시게. 아, 예, 스님. 결코만 잊지 않겠습니다, 스님. 자, 이거 어떤 신도가 나 약 사 먹으라고 놓고 간 돈인데 얼마 안 되지만 자네가 가지고 가게. 어이구, 아닙니다, 스님. 아닙니다요. 아, 부처님이 주시는 것이니 식구들 양식이라도 사가지고 들어가게. 고맙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1938년 5월 21일 이날 경봉 스님은 군청과 경찰서의 성화에 못 견뎌 하북학교 모임에 참석하셨는데, 이 모임은 일본군이 인도 진압 반도 서주를 함락한 데 대한 경축 행사였습니다. 조선을 삼키고 만주를 삼킨 데 이어 일본은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 날로 전쟁이 확대되어 가고 있던 바로 그 무렵이었지요.
기고만장해서 입에 거품을 내몰고 떠들어대던 일본 경찰서장의 연설을 듣고 절로 돌아온 경봉 스님은 기분이 몹시 언짢으셨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시자를 가만히 불러들이셨습니다. 나는 내일 아침에 산내 암자에 사발통문을 돌려야 할 것이야. 무슨 말씀이시온지요, 스님? 머지않아 우리 사찰에도 큰 화가 미칠 것이니 이 일을 대체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구나. 무슨 일이온데 이러십니까요, 스님? 종각에 걸려있는 저 범종을 어찌할 것인고? 무슨 말씀이시옵니까요, 스님? 어디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요? 일이야 벌써 일어난 것. 일본 아이들이 갈수록 전쟁을 크게 벌이고 있으니 머지않아 곡식 공출이 심해질 것이오. 쇠붙이까지도 긁어가게 될 것이다. 쇠붙이까지 긁어가게 될 것이라니요, 스님? 옛부터 난리가 일어나면 쟁기와 보습을 녹여 창과 칼을 만들었으니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느냐? 아니, 그러면 스님... 종각에 걸린 큰 범종이야. 어디다 감출 수도 없고 거짓말도 할 수 없고. 하오나 스님, 저렇게 크고 무거운 종을 어느 놈이 감히 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요? 무지막지한 저 녀석들이야. 쇠가 필요하다 하면 깨트려서라도 가져갈 것이다. 아니 그러면 스님. 그러니 나는 산내 각 암자에 사발통문을 돌리되 운발하기 쉬운 종이나 쇠북은 되도록 빨리 떼어서 은밀히 간수하도록 하고 아침 저녁 종을 치지 말고 목탁을 쳐서 대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 말 알아들었느냐? 예, 스님. 잘 알겠습니다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경봉 스님은 시자를 데리고 극락암으로 올라가 대나무 밭 뒤에 흙구덩이를 파괴하시고는 그래, 이만하면 됐다. 자, 그럼 이걸 가마니로 잘 싸서 그 구덩이 속에 묻도록 해라. 자! 예. 스님, 이 쇠북은 임금님께서 우리 극락암에 하사하신 그 쇠북이 아닙니까요? 아, 그러게. 미리 묻어두자는 게다. 그리고 이건 불보살님과 너와 나 이렇게만 알고 있어야 한다. 예, 스님. 염정하십시오. 자, 그럼 어서 가마니로 잘 싸도록 해. 예, 스님. 이 쇠복을 다시 파내어 제자리에 걸고 마음껏 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경봉 스님이 예견했던 대로 결국 조선 총독부는 증발령을 내리고 곡식과 철물, 심지어는 송진까지도 공출하게 하는 무서운 수탈 정책을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방방곡곡 사찰에서도 아까운 범정을 빼앗기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으니 이때 없어진 귀중한 불교 문화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영축산 통도사 산내 암자까지도 일본 순사들이 수색하기 시작했지요. 이가 보시오, 스님. 아, 예, 말씀하시오. 아니, 그래. 이 절간에는 쇠붙이로 만든 게 한 가지도 없단 말입니까? 아니, 옳시다. 쇠붙이로 만든 것이라면 몇 가지 있습지요. 그럼 어서 내놓으시오. 대체 뭔 멋이 있어? 보다시피 이 암자는 산 속에 들어앉은 암자라 쇠붙이로 만든 큰 물건은 없고 있다면 그저 수저 젓가락 몇 벌 있지요.
아니, 이 스님이가 이거 사람은 놀리는 겁니까? 뭡니까? 아, 이렇게 오래된 절간에 종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 워낙 가난한 절이라 종 같은 건 없고 세수 때야만한 쇠북이 하나 있긴 있어서이다만 그것도 몇 년 전에 어느 엿장수가 들어간 모양이오. 자, 그렇단 말이야. 노쇠로 만든 밥그릇이라도 다 내놓으셔. 아, 우리 암자에서는 노쇠 밥그릇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무로 깎은 바루를 쓰고 있습니다. 아하, 나 이런 참 이거... 이거 절간 절간 해도 이렇게 가난한 절간은 참 보겠다. 아, 야 이거 재수없구나. 다른 절간으로 가자. 경봉 스님은 1953년 11월 3일에 영축산 동도사 극락선원 원로로 추대돼서 오직 후학들의 참선수행 지도에만 전념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 부르셨사옵니까요? 그래, 내가 불렀느니라. 너 이 팻말 두 개 갖다가 정랑에다 붙여놓도록 해라. 무슨 팻말이시온데요, 스님? 하나는 휴급소라는 팻말이요. 또 하나는 해우소라는 팻말이니라. 휴급소하고 해우소라니요, 스님? 아, 인서가 글씨를 보고도 뜻을 모르겠느냐? 휴급소는 말 그대로 급한 것을 쉬어가라 하는 뜻이니 소변 보는 데다 붙이도록 하고, 해우소는 말 그대로 근심 걱정 버리라는 것이니 큰일 보는 데다 붙이도록 해라. 참 이상스러운 일이었죠. 사찰에서는 화장실을 정랑이라고 부르고 남자용 여자용을 따로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화장실에 생전 처음 보는 휴급소, 해우소라는 팻말을 써붙였으니 극락선원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요. 여러 대중들은 우리 극락선원 정랑에 갔다가 휴급소, 해우소라는 팻말을 보고 이것이 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서 고개들을 갸웃갸웃 했을 것이야. 그래서 내 오늘은 이 휴급소, 해우소부터 시원하게 설명을 해줘야겠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것을 찾는 일이야. 그런데도 어리석은 중생들은 자기 자신을 찾는 화급한 일은 잊어버리고 바쁘지 않는 일을 바쁘다고 한다리거든. 그래서 내가 소변 보는 곳을 휴급소라고 이름 붙였어. 사람이 소변이 마려우면 다른 일이 아무리 다급해도 소변부터 봐야 하는 법. 이 소변을 보면서 쓸데없이 바쁜 마음을 쉬어가라는 뜻이야. 그리고 큰일 보는 것은 어째서 해우소라고 했느냐? 우리 뱃속에 쓸데없는 것이 꽉 차 있으면 속이 답답하고 뱃속이 불편해. 그래서 그 쓸데없는 것을 버리는 곳이 바로 화장실이다, 이런 말이지. 뱃속에 꽉 차 있던 쓸데없는 것, 그거 다 버리고 나면 얼마나 시원하던가. 그러니 기왕에 여기 들어가거든 뱃속에 들어있는 찌꺼기만 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들어있는 쓸데없는 근심, 걱정, 번뇌, 망상도 모조리 다 버리고 가거라. 그래서 해구서라고 이름을 붙인 게야. 휴급소에서 다급한 마음 쉬어서 가고 해구소에서 근심, 걱정, 번뇌, 망상 다 버리고 가고, 바로 이것이 도 닦는 일이요, 수행하는 것이 다
다른 것이 수행이던가. 휴국소에 가거든 급한 마음 쉬어가거라. 해우소에 가거든 온갖 근심 걱정 번뇌 망상도 버리고 가거라. 그리하면 그대들의 마음이 편해질 것이니라. 경봉 스님의 법문은 늘 이렇게 평범하고 재미있으면서도 깊은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에는 한 수자가 극락 선원을 찾아와 스님께 인사를 올렸는데,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느냐? 예? 아, 길이 없다니요, 스님? 그 길이 아주 잘 닦여져 있어서 자동차를 타고 왔습니다요, 스님. 이놈아, 이 극락선은 대문을 나서 보아라. 돌도 많고 물도 많으니 돌에 차여서 자빠지지도 말고 물에 빠져서 옷을 버리지도 말고 하거라. 예? 그러나 경봉 스님의 이 법문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극락선원 문 밖을 나서면 바로 오탁악세. 돌뿌리도 많으니 걸려서 넘어질 위험이 많고 더러운 물웅덩이가 많으니 빠지지도 말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어떤 인연, 어떤 유혹에도 걸리지 말고 수행자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라는 경책이었던 셈. 평소에도 경봉 스님은 공부를 마치고 떠나는 수자들에게도, 스님을 친견하고 돌아가는 신도들에게도 늘 같은 법문을 해주곤 하셨는데, 수자들이나 신도들이 스님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저만치 소나무 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노라면 스님은 문간에 서신 채 그들을 향해 마지막 법문을 하시는 것이었으니, 이것들 보거라. 예? 왜 그러시옵니까요, 스님? 뒤돌아보지들 말고 똑바로들 가거라. 예? 아니, 뭐라고 말씀하셨사옵니까요, 스님? 뒤돌아보지들 말고 똑바로들 가란 말이다. 뒤돌아보지 말고 똑바로 가거라. 이 말씀은 수자들에게도 신도들에게도 자신의 인생길을 자신있게 똑바로 걸어가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이셨으니 오늘의 우리들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법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뒤돌아보지들 말고 똑바로들 가거라. 뒤돌아보시들 말고 똑바로 가란 말이다. 경봉 스님의 세속 나이 77이시던 1966년 4월 22일의 일이었습니다. 이날 극락암에는 비구니 삼현스님을 비롯해서 서울에서 일부로 내려온 김백초성 보살, 그리고 허법왕화 보살, 비구니 무착스님 등 7, 8명의 보살들과 비구니 스님이 모여들었습니다. 경봉스님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자 명정을 불러드렸습니다. 부르셨사옵니까요, 스님? 그래. 오늘 우리 극락암에서 무슨 큰 죄라도 올리게 되어 있다더냐? 아니옵니다, 스님. 그러면 무슨 일로 저렇게 보살들이 모여들고 비구니들이 모여들었는고? 그건 그냥 별일 아니오니 스님께서는 그저 모르시는 척 하시는 게 좋을 듯하옵니다. 이 녀석이 이거 무슨 대중공사를 꾸미는데 날들어 모른 척 하라는 것인고? 예, 저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이달이 음력으로 윤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요? 그래, 윤달이라 무엇이 어쨌다는 말이더냐? 예,
저 윤달의 수의를 지어놓으면 좋다고 해서 스님의 수의를 지으려고 모였답니다, 스님. 무엇이라고? 내 수의를 지으려고 모였다? 예, 스님. 내가 벌써 갈 때가 다 되었더라, 그런 말이지. 아, 저, 그게 아니었고요, 스님. 그래, 기특하고 고마운 일이다. 내가 세상 떠날 때 입을 옷을 미리 만들어준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다. 조금도 언짢게는 여기지 마십시오, 스님. 수의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더욱더 무병장수하신답니다요. 내 나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에이. 사람이 한 세상 살다가 마지막으로 이승을 떠날 때 입는 옷, 수의. 삼베로 만드는 이 마지막 옷,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스님은 늘 말씀하셨지요. 마지막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으니 돈도 땅문서도 금은보석도 감투도 벼슬도 명예도 담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봉스님은 당신이 마지막 입고 가실 옷을 보살들과 비구니들이 정성들여 짓고 있던 이날 그 감회를 삼소굴 일지에 이렇게 담담하게 적으셨습니다. 부산에 사는 제자 이 대각심이 작년에 내 수의를 지으라고 옷감을 마련해 비구니 사면에게 주었는데 이달이 음력 윤달이라고 해서 오늘 내 수의를 짓기 위해 보살들과 비구니들이 모여와서 옷을 지었다. 의복이라도 수의라고 하니 대중들의 마음도 이상하게 섭섭한 감이 든다 하고 나도 생각해 본래 거래 생멸이 없다고는 하지만 세상 인연이 다해가는 모양이니 무상의 감이 더욱 느껴진다. 금년 병오년에서 무진년을 계산하면 39년간인데 그동안 내가 받은 부고가 무려 640여 명이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한번 가고는 소식이 없구나. 옛 부처도 이렇게 가고 지금 부처도 이렇게 가니 오는 것이냐 가는 것이냐. 청산은 우뚝 섰고 녹수는 흘러가네. 어떤 것이 그르며 어떤 것이 옳은가. 야반 삼경에 촛불춤을 볼지어다. 스님, 전보가 왔습니다. 무슨 전보가 왔는고? 예, 저 밀양 표층사에서 효봉 큰 스님이 오늘 아침 열반에 드셨다 하옵니다. 효봉 노스님이 열반에 드셨다고? 예, 스님. 그럼 어서 행장을 꾸려라. 내 표층사로 가야 할 것이다. 아니옵니다, 스님. 작년은 서울 조계사에서 모신다 하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서울로 가야겠구나. 경봉 스님은 노구를 이끌고 기어이 상경해서 효봉 큰 스님의 영전에 손수 향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시안수를 지어 효봉 큰 스님의 영전에 바쳤으니 새벽에 허공에 솟아 구름이 봉우리에 흩어져도 하늘과 땅 변함없이
옛 모습 그대로세. 종사의 입적 보이심 지금 이러하니 향 사르고 차 다리며 송 한 수를 지네. 경봉 스님은 영축산 통도사 극나감 삼소굴에 머물고 계시면서 세속 나이 아흔을 넘어 몸을 가누시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시자에게 부축하게 해서 기어이 법좌에 올라 설법을 하셨습니다. 스님, 제발 이젠 좀 편히 누우셔서 쉬시도록 하십시오. 무슨 소리게? 이 늙은 중 부처님 은혜를 갚으려면 아직도 멀었고 그동안 시주 받은 은혜 다 갖고 가려면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날 부축해서 법상으로 데려가 다오. 그래서 스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괜찮다 마다. 병든 데 없이 멀쩡한 육신으로 단 하루인들 놀고 지낸다면 부처님 은혜를 어찌 다 갖고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 법상으로 가자. 스님의 뜻이 이러하심에 제자는 정말 어쩌는 수 없이 스님을 법상 위에 모시곤 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90노령의 스님 건강을 염려한 제자들이 내방객의 면담을 되도록이면 막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경봉 스님은 오히려 막지 못하게 하시고 만나주셨습니다. 1981년 정초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불교신문 편집국장이었던 정유 스님이 경봉 스님을 찾아뵀는데, 스님, 요사이 스님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춘풍춘우 지시래, 수수산산 화시춘, 봄바람 봄비가 때맞춰 불어오니 수수산산이 모두 봄이지. 스님, 지난 겨울은 참으로 추웠습니다. 그리고 시리와 절망들이 우리를 알게 했고 참기 어려운 역사적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출가 수행인이 해야 할 본분과 사명이 무엇인지 스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짐승을 쫓는 자는 태산을 보지 못하고 금을 움켜쥐는 자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고사가 있듯이 우리는 지난날 우리가 만든 아집의 함정에 빠져 고통받는 중생을 바로 보지 못했세.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구족해 있는 존재라면 우리 이웃의 마음속 깊이 부처님이 자리 잡고 계신 것을 알아야 해. 스님, 우리는 자비를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자비 부재를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수행자는 먼저 지 마음으로 자기 성품에 귀의해야 돼. 육조 혜능도 말씀하셨지. 너희들이 중생을 알면 곧 불성을 알 것이요. 중생을 알지 못하면 만겁을 찾아도 부처를 만나지 못하리라. 우리들은 그동안 너무 부처님에게만 집착돼 있었어. 가난한 중생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비가 있어야 해. 스님, 스님께서는 언제쯤 가시렵니까? 쓸데없는 망상 내지 마라. 그 망상 때문에 생사가 있고 윤회가 있는 게야. 만고에 영구한 영축사는 바람 따라 빛 따라 온 산에 꽃피게 하네. 바로 이것이 정유 스님이 경봉노 스님과 나는 마지막 대담이었으니 경봉 스님은 그 이듬해인 1982년 7월 27일 음력
윤오월 21일의 날 제자 명정을 가만히 부르셨습니다. 스님, 어디 편찮으시옵니까? 그래, 이젠 가야 할 때가 되었어. 스님 가시면 보고 싶어서 어쩌란 말씀이십니까? 어떤 것이 스님의 참모습이십니까? 내 참모습이 보고 싶으면 예수님 야반삼경의 대문빗장을 만져보거라. 스님? 스님? 경봉 스님이 꿈꾸시듯 열발에 드시니 이때가 오후 4시 25분. 세수는 91요, 범납은 75년. 경봉 대선사의 열반을 알리는 범정 소리가 영축산에 울려 퍼지니 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제자는 벽안, 경산, 성수, 무송, 법연, 효성, 정오, 우송, 해광, 월성, 지종, 명정, 일진, 능엄, 벽산, 도명, 경일, 지연, 행산, 송암, 서암, 법준, 도, 범림, 시명, 지철, 활성, 취월, 법기, 재령 등 30여 명. 10만 명을 넘는 승속간의 조문객이 모여들어 다비를 모셨습니다마는 경봉 대선사의 큰 가르침은 오늘에도 영축산 통도사 극락암에 머물고 계십니다.